안녕하세요. 멋있는 분석한 남자 토끼파랑 토끼파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정적 모형과 동적 모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하신데요. 정적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뤘던 리그레션, 어떤 이제 독립 변수의 현재 값이 종속 변수의 현재 값에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인간관계를 추정할 때 이제 단순해기 모형을 좀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만일 독립 변수의 과거 값이 독립 변수로서 투입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바로 이제 동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적 모형을 바로 이제 유한시차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유한시차 모형이라는 것은 무엇이 종속 변수의 현재 값에 미치는 독립 변수로서 현재 값, 그리고 1기 과거, 2기 과거, 뭐 3기 과거, 뭐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의 현재 값과 과거 값이 또한 이제 함수로서 투입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모형을 추정하는 이유는 뭐 정적 모형보다 좀 더 뭔가 자기 상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좀 더 유용한 뭐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유한시차 모형을 한번 스테이터에서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유한시차 모형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적 모형을 먼저 추정을 해봤어요. 정적 모형 같은 경우 이제 뭐 단순해기 모형이죠. 뭐 population, GIDP.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이렇게 뭐 회기 모형 쭉 나왔고요. 자, 여기 뭐 이제 비지 검정을 보시면 이제 자기 상관 검정인데요.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기무가설, H0 기무가설은 자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 상관이 없다는 건 무엇이라 그랬죠? 백색 잡음 2다. 예, 그런 얘기로도 됩니다. 어쨌든 자기 상관이 근데 기무가설을 기각하니까 자기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있어요. 정적 모형에선 이렇게 자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독립 변수. 자, 여기서 이제 독립 변수가 이제 보시면 이제 동적 모형에서는 어떠한 파퓰레이션, 독립 변수의 현재 0은 당연히 현재고요. 1기, 2기, 3기까지 이렇게 독립 변수로서 투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통계적으로 뭐 3기 값만 좀 유의하죠.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제 비지 검정을 수행해 보니까 김과설을 기각을 하죠. 김과설을 기각을 하니까 자기 상관이 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뭔가 이런 비지 검정을 통해서 어떤 이제 오토코릴레이션 이제 검정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입니다. 어떤 이제 현재값 1기 과거, 2기 과거, 3기 과거의 어떤 선형 결합에 따라서 어떤 장기 효과, 어떤 GIDP, population 이제 인구의 증가가 과연 이제 GI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 효과를 이제 추정을 할 때 바로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따르면 어떠한 이제 population 인구 뭐 어떤 1단위 증가했을 때 GIDP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증가한다. 뭐 이제 약간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